이슈된 연예인들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손석희 씨예요. 손석희? 네네네. 손석희. 방송인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현재 JTBC 사장님으로 네, 사장님으로 계시는데요. 네. 56년? 56년생이면 뭔지 안 찾아봤죠? 병신년. 병신년, 네. 5월 12일이에요. 방송에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좀 시끄러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나온 것만큼 이분의 지금 사주를 읽으니까는 가슴이 심장이 답답하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분 좋아해요. 인물도 좋으시고. 네, 그렇죠? 멋있잖아요. 네. 되게 정직하시고 정당하실 것 같은데. 사주도 그렇고. 이분이 지금 사실은 정치에 이렇게 물만 오르시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시끄러운 이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조작이 있지 않을까. 나는 뭐 제가 무슨 이분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점사를 봤을 때도 속을 들여다봐도 결백하신 분인데 그래서 좀 마음이 안쓰러워요. 세상이 왜 이렇게 정직하고 좋은 분들을 갖다 깔아뭉개려고 할까. 네. 그렇지만은 진실은 하늘에 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분명히 이분이 나는 한복할 것 같아요. 다음 정권에는 분명히 이분이 뭐가 돼도 될 것 같아요. 설마? 설마? 설마. 차기까지? 네. 차기까지 저는 네 맞습니다. 차기까지 혹시 네. 설마 예상을 하시나요? 예상. 저는 근데 이 궁금한 게 정치 이렇게 되실 분들 정해져 있나 봐요. 그럼요. 때로는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어떤 바람이나 부모를 잘 만나서 이 정치 흐름을 타는 분들도 많았죠. 네. 우리나라가 아마도 왕권이었기 때문에 아마 세습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는 어딘가 모르게 부모의 그런 흐름, 부모가 정말 정치를 흐름을 탔으면은 자식도 정치 흐름을 타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이 뭔가 발돋움해서 뭔가 이렇게 싹 터갖고 올라오면 발돋움을 하는 그런 성향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정말 좋은 인재가 있고 인물이 있으면 서로 키워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교수님. 네네. 유재석 씨의. 아이고. 사주풀입니다. 네. 올해 48살이고요. 48. 48세. 그러면은. 임자년입니다. 네. 72년. 예, 네, 임자생. 네. 네. 그리고 음력생일이 7월 6일이고요. 7월 6일. 물론 남자죠. 네네, 유재석 씨 아무래도. 아유, 유재석 씨 많이 알죠. 네. 근데 제가 이분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는요. 겉으로 너무 많이 웃잖아요. 그분이 웃기게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 아마 성공할 거예요. 지금도 뭐 이제 성실 보고 성공할 거예요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더 지금 성공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뭐 돈 벌고 아나운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돈도 나름 벌고 유명세도 있고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분의 목표는 여기가 아닐걸요. 나름 이분도 정치에 관심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고요. 50대에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걸 성공한다는 거죠. 자기 목표를 가지고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이분은 정말 건강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나는 이분 천재인 것 같아. 그 영적 존재가 천성 자체가 반듯함을 타고났고요. 네.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거 죄송합니다만은 이거 쉬워도 좋고 좀 못생긴 얼굴이잖아요. 잘생긴 얼굴 맞나? 그래서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100분 발휘해가지고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성품을. 예, 그러니까 네. 자기 얼굴을 이 자기 성품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 보고 누가 못났다 하나요? 다 멋있다 하잖아요. 네. 그 인생을 보고
멋있다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분을 저도 닮고 싶어요. 저도 예, 저도 제가 무속인 무당을 하면서 제가 얼굴이 변했거든요. 선생님 근데 안 돼요. 네. 왜냐면 늦으시잖아요. 네. 아니에요. 저도 이게 많이 노력해서 이렇게 됐어요. 네. 다음은요. 네. 이분은 가명이에요. 하정우 씨인데요. 아, 하정우. 다음은 네. 본명이 김성훈 씨예요. 본명이? 김성훈. 김성훈. 네, 배우 김용. 성훈. 네, 배우 김용건 씨의 아들입니다. 예예예. 예, 예. 네, 올해 42살이고요. 그러면 말티다 무오생? 네, 무오년. 네. 네, 그리고 생일은 2월 3일 음력이죠. 이 사람 결혼 안 했죠? 네. 아, 어렵다요. 근데 이분 고집이 장난이 아니다. 알아요. 개인적으로 아세요? 아니요, 믿기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몰라요. 근데 이분의 영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나는 이분을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 누나하고 결혼할까 싶어요. 결혼하기 너무 힘들지 않을까? 성격 장난 아닐 것 같아. 그쪽 후배 있으면은 네? 좀 이제 그만큼 올라가셨으면 아. 주변에서 또 이렇게 들어오는 스트레스도 많을 테고 또 배우라는 직업이고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예민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래도 네. 성격이 아주 대단하네요. 그래서 저는 좀 이분이 무당팔자라고 볼 수 있죠. 독보적인 존재고 완전 독불이라고 볼 수가 있지. 네. 그래서 이분은 성공을 해도 너무 외롭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목소리가 제가 깔아왔네. 그래서 조금 수행을 하시듯이 조금 기수련을 하든 좀 이래서 귀라는 것은 조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쎄도 나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귀는 나는 고집하고 맞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귀가 세다 하면 고집이 세다 하고 이렇게 나는 니꼬로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집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연극하고 연기하고 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외로움을 타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이렇게 교류하고 네. 좀 그런 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상하게 발언을 하고 싶어요. 그럼 훌륭한, 더 훌륭한 지금도 뭐 좋아하시는 팬들이 많겠지만 자기 마음의 행복함을 갖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분이 들으면 좋겠어요. 네.